부울경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합쳐지는 경제동맹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한 행정통합은 여론조사라는 문턱에 또 한 번 멈춰섰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이 초광역권 경제동맹으로 묶였습니다. 지난주 출범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와 발맞춰 동남권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방시대에 적합한 정책 과제는 물론 성장산업과 한시간 생활권 인프라 구축 등에도 보조를 맞출 방침입니다. 또 청년 지원과 인구 감소 대응 등 동남권이 겪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전방위에서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2030 엑스포 유치, 경남은 우주항공산업 수도 실현 등 각 지자체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동맹 출범에 힘찬 기세는 곧이어 발표된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에서 뒤집혔습니다. 시도민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대가 45.6%로 찬성보다 10%가량 많았습니다. 심지어 행정통합을 들어본 적 없다가 70% 가까이 나와 안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부산경남 모두 반대가 높게 나온 데 당혹해하면서도 지역민들의 인지도 자체가 낮은 만큼 포기는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생각보다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이 높지 않아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초광역 협력은 어떤 형태로든 더 발전시켜야 되고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더 행정통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장단점을 알려드리고 적절한 기회에 다시 한번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위한 3차 토론회까지 연기된 상황에서 여론조사마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면서 속도를 내는 경제동맹과는 달리 행정통합은 여전히 출발선에도 못 서게 됐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